안녕하세요. 델커스입니다. 사계 꽁다리입니다요. 자, 이거 의정부 들꽃사랑에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잖아요. 요거는 꽃이 피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대로 제가 꽃을 보고 있어요. 흙이 좋잖아요. 잎이 이렇게 돋아나죠. 잎이 이렇게 돋아나면 그 잎의 끝에서 요렇게 해서 꽃이 핍니다요. 꽃이 하나만 피는 게 아니고, 하나 피고, 또 피고, 또 피고, 요런 식으로 피죠. 아주 작은 꽃이에요. 제 손톱에 요렇게 비하면 손톱. 크기만 할까요? 요렇게 되는데, 처음에 필 때는요, 꽃이 작아요. 꽃몽우리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크면, 이게 그, 자라면서 꽃 크기가 커져요. 요렇게 생겨서 요렇게 큽니다. 굉장히 이쁘죠? 요거는 핑크색이고요. 요거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오늘 올해 처음 봐요. 요렇게 생겼습니다요. 손톱 크기에 비하면은 요렇게 작죠? 제 손톱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새끼손가락에 비하면 새끼손가락보단 더 크죠? 엄지, 제가, 이거 엄지 손가락 다 났어요, 이제, 요렇게. 아직 모습은 아직 완전하진 않은데요. 요렇게. 검지 손가락만 하죠. 자, 이게 꽃그 피는 하형을 한번 보세요. 나가면은 하나 피고 끝에 올라가면서 피고 올라가면서 피고 요런 식으로 피어요. 여기 한그 대가 잎이 하나 나오면은요. 요렇게 이제 잎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 잎에서 요렇게 나오는데 꽃이 하나가 제일 처음엔 요렇게 하나가 피듯이 요렇게 하는데 나중에 되면 요렇게 몇 개씩 꼭한 대에서 요렇게 피어요. 그래서 요걸 관찰하면 아주 굉장히 멋있어요. 선이 요렇게 보시게 되면 선이 요렇게 올라가서 피어요. 만약에 구매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꽃을 다 보세요. 나중에 분갈이해도 돼요. 요거요. 지금 작년에 한번 키우던 거 보세요. 밥이 많아져야지 이것도 꽃이 굉장히 예뻐요.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키우던 거예요. 재작년에는 이게 25,000원, 3만 원씩 했답니다. 올해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합니다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선이, 이게 지금 제가 꽃이 핀 지가, 12월 달에 첫 송이, 꽃송이를 봤어요. 엄청나게 오래 이렇게 피죠? 개화가 이렇게 되면서 밑에 이제 새순이 이렇게 돋아나잖아요. 이 잎에서 또 나고, 또 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꽃을 보아서 오래 이것도 볼 수가 있어요. 선선한 기운을 이렇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날이 너무 뜨거워지면은 꽃대를 안 올려줘요. 꽃이 이렇게. 요렇게 생겨서 아주 요것도 굉장히 또 예쁜 꽃입니다. 이제 사계 꽁다리고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 너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꽃을 안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분갈이를 해주시면 돼요. 이흙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에다 흙을 약간 섞어주면 좋아요. 요 흙에다가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분갈이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분갈이 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여름이 다가올수록 얘가 지상부가 없어져요. 죽은 것처럼 바짝 말라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말라 들어가면 여름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흙에다가 한 20일에 한번 정도 물을 한 번씩 주면 돼요. 보름에서 한번 정도. 그렇게 물을 주다가 보면은 한 10월, 11월, 11월쯤 돼야 돼요. 12월 거의 다 돼야 잎이 이제 뾰로뾰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몇 개월을 얘가 자는데 그 흙속에다가 그냥 물을 그냥 20일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흙에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보관해 놓고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런 데다가 물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다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 작년에 것이. 이렇게요. 이렇게 올라옵니다요. 자, 이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요 지금 꽃이 피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륜격궁이에요. 작년에. 농색이랑 뭐 이렇게 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흙에다 그렇게 물을 주면 이제 이렇게 뾰록뾰록 올라와가지고요. 이 이파리 끝에 꽃이 피어요. 이렇게. 이파리 끝에.
사계껑 다리도 그렇지만 이 대륜격껑의 다리도요. 그래서 이 잎이 요렇게 돋아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때, 이제 한 20일에 한번 물을 한 4, 5개월 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요렇게 한 2주 전쯤에 요렇게 싹이 텄어요. 요런 걸 한 3주 전에. 요렇게 이제 요건 한 2주 됐어요. 요렇게 싹이 튼 지가. 요런, 저, 구근 식물도 있죠. 꽁다리나 요런 것들은 다 요렇게 키웁니다. 근데 이제 여름이 올 때 이 지상부가 없어지니까 어머 얘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다 태워 이렇게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다 나옵니다. 아주 궁금하시죠? 여름에 뭐 죽어버리니까 그냥 아주 궁금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키우시는 거예요. 국화피기, 그 다음에 까메오 끙다리 뭐 요런 거예요. 주로 요렇게 보면 요거는 저기 북방 라비난이라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촉이 트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촉이 트고 있어요. 플라멩고 앵초가 요즘 이제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잠자고요. 이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지 몰라도 화분마다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요. 꽃은 꽃인 것 같아요. 화분마다 이렇게 납니다. 아주 엄청스럽게 나가지고 딱 뽑아냈거든요. 요거. 요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온갖 화분에 이렇게 나가지고 뽑아내다 제가 지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꽃인지 풀인지도 모르겠어요. 플라멩고 앵초 요렇게 꽃대가 지금 벌써 올라오죠. 잠자고요. 잠자고 깨난 지가 한 보름 한 달 이렇게 됐을까 이래 싶어요. 플라멩고 작년에 키우던 거예요. 인디안 앵초들도 이제 잠에서 깨나요. 요거 좀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는 많이 올라왔는데 나머지는 아직 요러고 있습니다. 영양제도 몇 달 요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관리는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테니 앵초는요, 요렇게. 세 개가 요렇게 피었어요. 요것도 지금 제가 횟수로 올해 4년 차 된 것 같아요, 벌써. 나무가 이렇게 목질화 되어 있어요. 요거 제일 처음에 가지고 올 때 6,000원인지 8,000원인지 요렇게 가지고 왔었어요. 없네요. 금액은 아주 고 정도에서 가지고 왔는데 꽃을 올해 네 번째 보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작년에가 세 번째고 그냥 그때부터 분갈이 안고 그냥 요 화분에 요대로 그냥 키우고 있어요. 워낙 작은 아이예요. 이렇게요. 자. 삼색 앵초도요. 이렇게 밑에서 꽃을 이렇게 잘 피우고 있어요. 햇볕이 자리가 이렇게 그 넉넉치 않아서 밑에 아래층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앵초는요 밝은 빛만 들어와도 꽃이 잘 펴요. 이렇게 아주 햇볕이 쨍쨍하지 않아도 꽃은 잘 피는 편입니다. 햇볕을 좋아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후쿠시아도 햇볕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에 이러고 있어요.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요. 물 이렇게 주시고 넉넉하게 물을 주세요. 분갈이를 다 털고 하면 후쿠시아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탄갈이 하세요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분갈이 해가지고는 아주 신경 바짝 써야 돼요. 한 보름 정도. 동이나물도요. 여름에 여름잠 자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것도 한 3년차 이렇게 됐죠. 작년에 하나이 이렇게 갖다 심고 그 전에 이렇게 키우던 건데요. 꽃이 많이 피었다가 져요. 저도 지금 이렇게. 이것도 햇볕이 조금 좀 있어야 돼요. 제가 햇볕이 모자라니까 약간 좀 이렇게 웃자랐죠. 이런 식으로 자라고 있어요. 개발선인장 요거 저기 뭐야. 봄에 피는 거 사순줄 캡토스요. 꽃 맺히는 거 좀 보세요. 아주 요걸 발견하고 얼마나 제가 또 깜찍스러웠는지요. 요거 그 자른 거 있죠. 길이 긴 거 자른 거 요렇게 많이 생성이 되고 있어요. 형사처럼 좀 한번 볼게요. 오시는 분들마다 아유 세상에 이게 뭔 일이냐고. 여기까지요. 자, 이거는 엔젤 가랑코인데요. 햇볕이 많을수록 묵을수록요 이렇게 색깔이 밝게집니다. 약간 좀 구매했을 때 약간 핑크가 있잖아요. 묵으면 이렇게 빨개져요. 그것도 이거는 한 5년차 되는 거예요. 크림벨도 이제 많이 이제 저는 지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화분에 위에 상단에 있어요. 왜냐면은 물을 아껴서 주려고요. 이렇게 해서 좀 밑부분에
이렇게 둬야 되지. 물을 막한 군데다 두면 한꺼번에 줘서 안 돼요. 그래서 굵은 식물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물을 같이 줘요. 이렇게. 주기에 맞춰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줍니다. 이런 거는요, 한 3일에 한번 저는 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런 걸한 번씩 건너뛰어요. 그리고 줄때또한번 같이 주고 이릅니다. 그래서 배열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꽃을 무릎으로 안 보내기 위해서는요. 아, 따, 이거 저기 보세요. 이것도 이제 피기 시작하네요. 요거 뭐, 조그만한 거 있죠. 굵은 무슨 뭐, 알리움인가 이런 건데요. 이름이. 아이고, 요 하얗게 요 피면 요것도 아주 그냥 꽃송이가 이뻐요. 아주 고기 매달아 놨더니 한창 지금 올라옵니다. 요거 보세요. 이끼용담. 이거요. 노지에 심으면 지피로도 엄청 그잘 살아가요. 화분에서 요렇게 할 때는 그냥 납작한 화분에 요런 식으로 저처럼 요렇게 연출하시면 복탁하게 이렇게 자랍니다요. 그래서 이것도 지피도 괜찮고요. 이끼용담. 일단은 키우기가 수월해요. 얘는 요렇고요. 요거는 룬주름. 저한 포트가요. 이렇게 자라가지고 흘러 넘치고 있어요. 두 포트였나요?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룬주름 이거. 세상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밭에도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밭에 심으면 그냥 지피식물로는 뭐 왔답니다. A급이에요. 떼떼야 떼떼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유, 이거 막 더워가지고요. 막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정리를 아직 다 못해주고 이러고 있어요. 요건 잘라야 되겠어요. 그죠? 이제 꽃이 없네요. 요렇게. 요렇게 꽃이 없죠? 이제 다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자르세요. 이거를 이제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위에가 이제 다된 거. 아래 있죠? 피어나는 거. 요런 것도 보시고. 이렇게 이제 길어서 이제 꽃대가 안 올라오는 건 이렇게 잘라내셔요. 요런 식으로 깔끔하게요. 시원하게 키워야 된다는 거요. 키아네라 알바 핑크예요. 작년에 거. 아, 요거를 올해 거 하나 갖고 와서 이제 합식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깜빡 잊어먹고 왔어요. 잃어버리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잊어버리고 와요. 몇 포트 없더라고요, 이제. 아직 요런데 이제 피어날 게 이렇게 있죠. 굵은 식물들은 아예 할착을 해놔야지 그 다음 해에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 집에서 이게 웃자랐잖아요. 햇볕이 모자라서 이래요. 이게 짱짱하게 자라면은 요 피는 모습이 이쁩니다. 한달 정도 피어요, 이게. 한 대에서 한 총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올라오고 나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와요. 작년에 심은 거 요거 페모 기억나시죠? 요거요. 그대로 화분 채로 요렇게 해서 그냥 여름에 놔뒀다가 물안 줘요. 여름에 놔뒀다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올라와서 요렇게 꽃이 요렇게 피는 모습입니다. 그때 요걸 조금 더 갖고 오는데요. 세개 갖고 왔나 봐요. 우바플로스요. 요거. 하나, 둘, 셋, 초.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라고 있고요. 요건 일본 물망초인데요. 완전히 요렇게 청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요게 3만원인가, 얼마인가, 요렇게 가져온 아이예요. 올해 원종을 아주 큰맘 먹고 6만원짜리를 제가 드렸는데요. 아직 꽃이 안 피고 있어요. 분갈이는 해놨는데 꽃이 와야 보여드리는데 꽃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묵은주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3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해서 나무가 거의 목질화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실생이에요. 파종이. 자, 그리고 요거는 사계 패랭이에요. 요것도 이제 잘 꽃이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미니 천인국. 자, 요렇게 꽃이 피는데요. 밝았죠? 햇볕을 많이 볼수록 빨개요. 많이 요렇게 꽃몽울이 지금 와 있고요. 청아 제비꽃. 단정화 다 털고 분갈이 해놨는데 활짝 자라죠? 물을 자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향기 별꽃이고요. 요거는, 꽃을 계속 오르려면요. 시원하게 두셔야 되고요. 이거를요. 꽃대가 안 생기게 똑소리가 나도록 뽑아내셔야 돼요. 이걸 그냥 위에 이렇게 자르시잖아요. 이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고 시들었잖아요. 자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밑에 구근을 누르고 똑소리가 나게 이렇게 뽑아내셔야지 다음 꽃대를 계속 올려줘요. 이게 안 뽑아내 갖고 씨를 맺잖아요. 그러면 안 올려줘요. 이렇게
그거를 아주 신경 써서 키우셔야 되고요. 영양제는 제가 항상 여기다가 한 알만 넣어놓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영양이 강하면은요 쑥 자라버리고 꽃을 안 올려줘요. 그래서 요렇게 한창 꽃을 피울 때는 그냥 액비 있죠. 액비를 한 차례 요렇게 부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를 넣어놓으셔도 되지만 너무 두 알, 세 알 넣어놓으면은요 잎이 쑥 자라가지고 꽃을 안 올려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안 얹어주는 게 좋아요. 너무 강한 것보다 안 주는 것이 꽃을 이렇게 계속 올립니다. 이렇게 꽃대를. 그러니까 올리는 조건이 있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25도 넘어가면 안 생겨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게 시원하게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요거는 문 앞에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앵초도 마찬가지예요. 아네모네 이런 것들도요. 아주 얘 시들어가지고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이렇게 시들어서 이게 수간이 너무 말라버리면은 이렇게 회생하는데 조금 좀 그렇다니까요. 자, 오브코니아 앵초예요. 이런 것 좀 보세요. 그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잘라내야 돼요. 오늘 물 한번 듬뿍 더 주고 시원하게 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방 회복되는데 너무 되니까 이렇게 축 처져 버리죠. 왕수선아 아주 대단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야, 얘는 꽃도 오래가요. 이게 노지에 있으면 얼마나 오래가겠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요거 요거는 향기가 있어요. 아주 요거 아주 매력에 빠졌는데 이제 지네요. 여기가 하나가 아쉬워요. 그런데 여기 옆에 또 하나 요렇게 올라오는데요. 얘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작년에 키우던 거예요. 얘는요. 그런데 여기 꽃 모양이 수술이 달랐어요. 요거하고 요렇게요. 요거는 전체적으로 많이 요렇게 들었는데 그 꽃 크기도 달라요. 이거하고 이거는 두 배가 이렇게 차이 나요. 근데 요 이제 작년에 키우던 건데 올해 이렇게 꽃대를 여러 개 이렇게 올려주네요. 페모가 요쪽에 건 좀 지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보세요. 요거 이제 이렇게 피는데 요게 빨강인 것 같아요. 페모. 올해 저 페모 처음 키워봐요. 이렇게 작년에 두 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이게 16,000원인가 이랬던 기억이거든요. 기억에. 흰 가고수 앵초 엄청나게 이렇게 잘 크는데 노란 가고수 앵초 여기 하나 이렇게 핍니다. 아이고 너무 쓸쓸하죠. 작년에요 이 씨앗이 떨어져서 얼마나 났는지 몰라요. 이렇게 근데 씨앗을 따로 뿌려야 돼요. 따로 이 화분에 이렇게 있으니까 자라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뽑아서 이제 이식을 해줘야 되는데요 바빠서 이것도 못하고 있네요. 이게 한번 보세요. 세상에 저는 그렇게 영상을 찍으면서도 핑크색이 없어요. 핑크색 아니 핑크색이 여기 그 저기 뭐야 살몬색이 하나 죽었잖아요. 작년에 또 요것도 죽어서 올해 새로 사다 심었는데 완다양초를 이것 보세요. 이것만 이렇게 두 개 있고 핑크가 없네요. 보니까 요걸 하나 뽑아내고 핑크를 하나 심어야 될 것 같아요. 한 포기 한 포트 갔다 와서 가지고 와서 참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못 느꼈는데 어제 영상 찍다가 알았어요. 모나리자고요. 백일홍도 아주 이쁩니다요. 수수하면서 여기는 그 저기 뭐야 임파첸스 다섯 개 합식해 놨잖아요. 시집 보냈어요 어제. 그 꽃을 우리 고모 저 신우님 남편분께서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이거하고 크리스마스 로즈 뭐 하고 또 한 네다섯 가지 이제 이렇게 선물 드리고요. 요런 것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거 오색 페랭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제가 12월 달에 가져온 느낌이거든요. 지금까지 피고 있어요. 이렇게 꽃이 겨울 내내 피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해서 새순이 나오면 꽃이 피고 새순이 나오면 꽃이 피고 이런 식으로요. 원래는 이게 굉장히 작았어요. 요만했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슝 하고 올라와서 또 피고 또 피고 또 피고 이런답니다. 언제까지 피는지 한번 이렇게 가만히 두고 볼 예정이에요. 참 재미있어요. 요거 휴케라예요. 꽃이 이제 요렇게 핍니다. 분갈이 하지 않고요. 그냥 있어요. 꽃 다 보고 분갈이 하려고 해요. 녹화만병초 장미철 쪽이 저 지금 핍니다요.
리스본 요거 다 털고 요 분갈이 했는데 보세요. 활짝 자라지요. 꽃이 이렇게 필 땐 이쁩니다. 우리 집에 햇볕이 모자라 가지고 이게 꽃이 예쁘지가 않은데 여기 행인에다가 요렇게 해놔 놓으니까 그래도 요렇게 조금 좀 꽃이 색상이 그래도 좀 핑크가 들어오네요. 요 우물정 진주바 예술에서 가져온 요 행인에다가 요렇게 심었잖아요. 두 포트예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앵초 좀 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필 수 있을까요? 자, 하루에 매일같이 제가 이렇게 잘라내요. 앵초를요. 이거를 매일같이 잘라내야 되지. 안 잘라내면요. 곰팡이가 슬어요. 이거 좀 보세요. 벌써 하면 곰팡이 슬잖아요. 자, 이게 그 저기가 되면 빨리 잘라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이거 앵초 키우시려면은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 밑에서 계속 올려줘요. 이렇게. 그냥 시들자마자 그냥 보자마자 그냥 계속 잘라야 돼요. 이러면 계속 올려줘요. 이렇게 색깔이 변했죠. 이런 건 잘라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잘라줍니다요. 여기서부터 앵초 좀 보세요. 이렇게 잘 되고 있죠. 엄청 제가 봐도 너무 이쁩니다요. 자, 시들면 계속 잘라주세요. 그래야지 밑에 게 올라와요. 너무 이렇게 해놔놓으면 안 돼요.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까워서 못 자른다고 하시는 분 많으세요. 운남앵초 작년에 키우던 건데요. 요게 아주 피네요. 저는 화형이 요렇게 된 것도 예쁘지만 요렇게 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슝 올라가갖고 요렇게 피잖아요. 그죠? 꽃대가 슝 올라와서 요런 화형도 제가 좋아합니다. 주로 뭐 앵초들은 주로 화형이 다 그래요. 자, 요렇게 해서 옆으로 눕죠. 이런 거 잘라내세요. 그래야지 올라옵니다. 벌써 하면 안 올려주잖아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건 너무 더웠거나 그런 거예요. 잎도 너무 많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잎이 너무 많죠. 보기보다 벌써 하면 꽃을 다 올려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올해 금년에는 이제 그만 올려줄 모양이에요. 얘는 한참 피었어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키우던 거예요. 크림이네요. 얘는 하얀 거. 핑크 아이스는 얘예요. 요렇게 핑크가 들어오는 거고 발레리나는 요렇게 아이보리로 요렇게 피는 거예요. 요거는 라일락, 라이블리 라일락. 요거는 심산프릴 이중이에요. 요거는 버터컵. 요거는 오션블루. 자, 오션블루도 색깔이 아주 청색으로 요렇게 피죠. 그 다음에 요건 보졸레 발렌타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노티아 붓꽃이요. 야, 이제 개화 안 해요. 미니 월귤.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아유, 꽃 더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냥 화면으로 상장 이렇게 지나갈게요. 너무 시간이 됐어요. 키우기 궁금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또 댓글에 궁금하신 점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이거 구매하신 분들요. 그 저기 연탄가리로 해서 보세요. 이건 나중에 꽃 보고 난 다음에 털어서 이렇게 분갈이 해야 됩니다. 작년에 저거 이거를 삽목한 걸 한 다섯 포트 정도를 나눔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한 포트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털고 할 때 있죠. 그 해드릴게요. 또 그거 하고 털고 어떻게 하나요 하시는 분 또 걱정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두 포트가 있잖아요. 초반에 보여드렸고 이거 보여드렸고 올해 새로 그냥 한 포트 갖다 놨다가 분갈이 해드릴 테니까요. 이거 잘 따라오세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제가 또 깜빡 잊어먹고 옵니다. 또 제가 꽃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새꽃 새로 나온 꽃 있죠. 저도 이런 거에 막 흥분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또 지나간 꽃들은요 막 또 댓글에 이렇게 궁금해 하셔도 가지고 온다 하면서도요 깜빡하고 또 그냥 오는 경우가 많아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이렇게 달아주세요. 자,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육하웠습니다.